먹어야 되나? 왜 항상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가? 오늘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긴 한데 커피 치킨? 달콤 라떼 치킨? 바삭한 치킨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라떼 소스의 만남. 왜 먹고 잠 안 자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먹어볼게. 치킨 무슨 치킨을 가장 좋아하냐고요? 항상 어른들이 후라이드가 제일 좋다 후라이드가 제일 좋다 했었는데 그 말 뜻을 몰랐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. 후라이드가 제일 좋아요. 뭐든지 오리지널이 제일 좋은 법이야. 비가 오나? 치킨이 왜 이렇게 늦게 오노? 죄송합니다. 여기 더샵인데요. 아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치킨이 한 시간이 걸리네. 와, 이건 진짜 거의 월드컵이다. 월드컵이야. 2차 전화 가라고? 야 어떻게 그래. 나 그렇게 못되니까 나 아닌데. 야 그거 어떻게 구댕 아니네. 57분? 잠시 나 57분까지 기다린다. 한 시간 지나면 또 전화할 거야. 사장님 어딨어요? 괜찮아. 늦을 수도 있지. 사람이 뭐든 다 잘할 수 없는 법이야. 그건 아니지. 그래도 늦으면 늦을 거라고 말 해줬어야지. 맞잖아. 와 커피 냄새 개쩐다. 와 근데 진짜 치킨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? 빵부터 먹어볼게. 휴게소에서 한 번쯤 먹어봤던 그 커피콩빵 똑같네요. 이거 봐. 근데 냄새는 뿌링클에서 주는 그 소스 있잖아요? 그 소스 냄새인데? 치킨 냄새. 저스트 치킨 냄새긴 한데 멀리서 맡으면은 카페 냄새, 라떼 냄새 나고 가까이서 맡으면 치킨 냄새 나는데 아가씨야 맥주도 한 잔 해라. 걔 존맛인데? 진짜 불안치고 존맛인데? 아 간장치킨인데 이거 그냥?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긴 한데 그거는 커피 맛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간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? 옛날에 김치찜도 맛있다고 했었지 않나 내가? 맛있네. 맛있는데? 왜 맛있지? 계란이랑 소스 찍어 먹게요. 라떼 소스. 고사추가 한 조각 먹는데 냄새 몇 번 맡는 거냐? 소스 어떠냐고? 소스 개 별로다. 뿌링클 소스에 커피 흘린 느낌. 근데 한 3일 된 느낌. 그 소스 자체가. 후기 도착했습니다. 보자. 치킨에서 커피향 조금 나는데 맛 자체는 잘 느낄 수 없음. 난 그냥 달지도 않고 담백하게 먹기 괜찮음. 라떼 소스. 그것이 문제로다. 라떼 치킨이라는 신메뉴인데 맛은 진짜 괜찮은데 커피 맛은 거의 안 나고 간장 치킨 먹는 느낌이네. 봐라. 맛있죠? 잠시만 맥주 좀 마셔. 너네도 한 잔 할래? 맙소사. 이거는 다 같이 도전하고 챌린지하는 느낌이지. 뭔가 시켜 먹은 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가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느낌. 첫입 드신 분이랑 다른 분이신가요? 몇 분 전에 호들갑 떨면서 존맛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. 어떻게 한결같아요 사람이. 응? 처음 맛이랑 끝맛이랑 다른 거지. 첫 연애가 달콤해도 그 연애가 끝 연애가 될 때쯤은 씁쓸하잖아요. 딱 그 맛이에요. 솔직히 소스가 좀 찰랑찰랑 하면은 그건데 이거는 이거 봐. 이건 거의 고체 수준이야. 어? 이거 슬라임이 슬라임! 별점 5점 중에서 2.8점 드립니다! 잘 먹었습니다. 민지야 다 먹으면 100점. 안 해요. 그만 좀 하세요 진짜. 야! 어디야? 네 어디야? 집이다. 우산 언제 와? 아직 계획 없다. 네 주려고 지금 음식 개 많다. 근데 그거 2주 되면 써고. 아니 냉동시켜놓고 있는데 지금? 에그타르트랑 로제 떡볶이랑 그리고 오늘 먹은 이 커피콩이랑 그 다음에 와플 하나랑 그리고 밀크티랑 이렇게 다섯 개가 지금 냉동실에 있고. 너 왜 그런 음식들만 먹니? 저스트 그게 맛이 있으니까. 너 설마 더럽게 먹는다. 되게 어색해. 그 네 자기소개 아니야? Very sharp on your hat. Hey, fuck you. 새끼가. 너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야, 진짜. 아 오늘 취맥 개 쩔었다.
다른 사람들은 펼쳐놓고 먹기만 하지. 하지만 나는 먹지 않고 그냥 수다만 떨지. 잠깐만, 근데 자기는 싫다. 잠은 안 오는데 자기는 싫고. 아, 나 알겠어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알겠어. 오늘 커피 치킨을 먹었잖아. 내가 이래서 커피를 끊었었는데 진짜. 아,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잔대요? 기기 귀요미 초코마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.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. 한눈 빨지만 누가 뭐래도 내 거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네 거 난 네 거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.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.